AK 너프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로자가 상당히 좋아졌기도 해. 뭐죠 이거는? 이게 뭐죠? 더블 베럿이랑 움프랑 합쳐져 있는 총인데요.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 총이네요. 더블 베럿이랑 움프랑 합쳐져 있는 총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대율까지 날 수 있죠? 루리에페 눈잼스 6회 3세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는 커스텀 룰로 안개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 원래는 제가 커스텀 룰을 진행하면 뭔가 무기를 제한을 두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루리에페이니만큼 간단하게 안개맵 1인칭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행기는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측으로 많이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다. 왼쪽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많이 퍼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오르고뿔이 있기 때문에 강남 강북 쪽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있겠지만, 이쪽 짤파밍 쪽으로는 오히려 오른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은 인원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안개맵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안개맵 1인칭은 저도 무서워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선수들의 고통을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안개맵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봤죠? 석궁! 석궁 맞았어요. 이거를 샷발이 진입을 합니다. 옆집에서 아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는 모습. 안개맵에서는 특히 솔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져요. 멀리 있는 차량은 맞질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소리를 내면서 이동해도 어느 정도 근거리 접근하기 전까지는 총을 맞을 염려가 없고, 상대가 총을 쏜다면 그 상대의 총구 불빛이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상대를 발견하고 차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아, 지향사격? 지향사격인데 잡았네요. 이 거리는 지향사격 조금 애매하죠. AR 지향사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탐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SMG류가 아니고 AR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정도 거리라도 지향사격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AK 대 AK 아 스카네요. 어? 발소리 들었겠죠? 탕탕탕 헤드 정확히 누르고 탕탕. 아 깔끔하게 탕탕탕탕. 어이 무섭습니다. 지금 안에, 아니 안개맵에 이렇게 숨어있으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우 렉. 아 채 풀이 로딩이 다 되기도 전에 전투가 끝났어요. 아까 전에 AWM 해상 저격수를 하고 있던 니코 메이크 선수 굽 상자 빨았어요. 봤죠?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어요. 펌프 있으면 펌프 쓰는 게 나을 텐데요. 펌프 왜 안 쓰죠? 아니 펌프 왜 들고 있는 거죠? 펌프 왜 안 쓰죠? 아니 등에 메고 있는 건 펌프 샷건. 두 선수 모두 샷건을 메고 있는데 둘 다 왜 얼굴을 맞대고 뽀뽀할 수 있는 정도 거리에서 샷건을 안 쓰고 AR을 샷건 왜 든 거죠? 두 선수 모두 크게 전투를 하고 있는 곳은 없고, 자기장은 아까 말했듯이 동쪽 방향에 일단은 잡혀있는 상황. 정진 선수, 핑크파이 선수 만났습니다. 4번 자리. 오 센스 있죠. 2번 자리.
이런 게 센스라는 겁니다. 저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런 소소한 센스인데 저게 생존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리 펌프 들어야죠. 움프인 거 맞죠? 펌프 한 방에 바로 그냥 되는데 샷발이 후달리네요. 예, 센스는 있지만 샷은 안 되는 선수. 예, 센스도 중요하지만 샷도 중요합니다. 아, 역시 사이가 갓갓 사이가 12,000 보급품. 보급품 누가 먹었나요? 먹었네요. 에이, 뭔가요 보급품? 아, 그로자. 이번에도 그로자. AK 너프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로자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이거 뭐죠? 더블 베럿이랑 움프랑 합쳐져 있는 총인데요.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 총이네요. 더블 베럿이랑 움프랑 합쳐져 있는 총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배율까지 날 수 있죠? 굉장히 강력한 총으로 보이네요. 더블 베럿 움프. 스샷 한번 찍어놔야겠네요. 아이, 더블베럴 움프 좋습니다. 아우, 각 좋아요. 아이, 좋아요. 포즈 좋아요. 더블베럴 움프 4배율. 좋아요 좋아요. 자세 그대로. 아, 자세 그대로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분 센스가 있는데, 센스가 있어. 자세 잡을 줄 알아요. 여기도 두 선수. 아까 보급품 근처에 있는 하이하이 선수. 하이하이 선수는 도망쳤네요. 자기장 밖에서 오고 있는 선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선 파밍하던 폴라베어 선수. 아, 보트 타고 파밍도 잘 돼있죠 지금. M16에 4배율, 2배율 같네요 이거는. 2배율 같은데요? 2배율이네요. M16 2배율에 3랩 헤드. 자기장에 딱 걸쳐있습니다 진짜. 자기장에 안 맞을 정도로만 그냥 딱 걸쳐있습니다. 30초 남은 상황. 이 선수는 여기서 지금 들어왔나요? 아, 다른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진입을 해 있네요. 아, 밖에 있네요. 밖에. 진입을 한 게 아니고 타고 있습니다. 홀리케이 선수 진입하고 있는 상태. 여기가 센터 근처이기 때문에 뭐 아는 선수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윌리 티셔츠라서 너무 눈에 띄는데요. 이거 무기 바꾸는 소리 들었죠? 베란다에 있는 줄, 베란다 쪽에 소리가 났기 때문에 베란다에 있는 줄 알고 보고 있지만 베란다에 없거든요. 베란다에 없거든요. 베란다가 아니고 여기 위에 걸쳐 있거든요. 진입하기는 애매하죠. 이거 샷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펌프네요. 못 내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죠 이건? 반반인가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밖에 있는 건가요? 뭐죠? 여기도 아니고 저 마술인가요? 낀 건가요? 낀 거였네요. 마술인 줄. 이 집이 약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약간 귀신 들렸어요 지금. 여기 여기 진짜. 피 어떻게 채웠죠? 피 채우기 있었는가 보네요. 집안에 있는 선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봤죠.
불편하네요. 아, 정말 불편하네요. 정말 정말 불편하네요. 이건 솔직히 보고 죽일 수는 없거든요. 방포를 하지 않은 이상. 근데 이 자리에 엄청 오래 있어가지고 죽는 다음에 만일에 방풀이지 않을까. 오, 이걸 못 보나요? 아, 이건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자리라서 안 보여요. 뒤에서 보면 저기 가방이 약간 보이는데 저기 가방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저기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보시면 가방이거든요. 저거 사람이거든요. 사람 보시면 사람이거든요. 이거 가방이거든요. 이백 가방이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근데 저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면 제 가방이랑 생각을 못해요. 차인 줄 알아요. 차 그냥 여기 봤을 때 가방이 보이는 건데 자리도 아직까지 센터예요. 아직까지 뭐 위쪽 집에서는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데 아랫집에서는 전투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오 수류탄. 아, 아까 암살자 플레이를 했던 우야팔성수. 어, 부스스 스카 굉장히 좋죠. 부스스 사기템이죠. 안개맵 사기템 꿀 중에 꿀입니다. 여기 진짜. 왜냐면 이쪽이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돌면 다 이쪽으로 돌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동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다 이게 플레이 스타일들이 다 공략 그 유튜브 같은데 올라온 공략 같은 거 보고 보통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좁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해요.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안전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요즘에는 다 공략 보고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으로 도는 게 더 위험해요. 사람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옛날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는 게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안전한데 그 이론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좁은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했습니다. 다른 유저 진입해서 집안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우와! 다른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자기장, 와. 떡밴데 이길 수가 없죠? 많이 맞췄거든요? 어차피 여기도 전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비춰도 결국엔 여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다른 전투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다른 전투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어, 원어피스. 어? 아니 정글의 성우님 원어피스 선수. 아니 6킬이나 하셨어요? 언제? 아니 추방할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어, 버튼 잘못 클릭해 추방할 뻔했어요. 6킬이나 하셨네요. 어, 이거 치킨 가져가시겠는데 잘하면. 오, 잘하십니다. 어우, 여기 전투가 진짜 엄청 많죠. 집에 4명 있어요. 이제 이 집으로 다 모이거든요. 자기장 좁혀드리며. 베란다도 있고. 아, 진입하는 거 여기 막 시체 막 널브러져 있고 난리 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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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쳤죠?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야 돼요. 저 선수는 이제 나가야 돼요. 어어어어. 아, 여기 두 명의 선수가 알 수가 없죠. 둘 다 누워 있어서. 하. 부스스 풀 파츠였는데 폭탄 범위 넘나 넓은 것. 아, 요이아팔님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어, 폴라베어 선수 아직까지 잘 살아있습니다. 아, 시작선 메타 오늘 시작선 메타 계속 보여준 폴라베어 선수 아직까지 살아서 킬 1킬 챙긴 상황. 어? 원어피스 선수 죽었어요?
한원 선수에게 죽었습니다. 자기장 20초 남은 상황. 하이하이 선수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어? 엔터 선수 내렸어요? 내릴 수 있네요. 이게 한번 쳐줘가지고 이제 내릴 수 있나 봅니다. 그전에는 꼈었는데 저분이 쳐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어? 아, 여기 둘다 선수가 있는 걸 알았죠? 지금. 엔투 선수. 아, 이거 자리가 한원 선수에게 보이는 자리죠? 엔투 선수 뒤잘 봐야 돼요. 여기 보이거든요? 아, 너무 안일하게 있었어요. 발소리 들었거든요? 기는 소리 들려요. 아, 깔끔하게 지금 상관구도 케이코라 선수, 하이하이 선수, 그리고 한원 선수. 깔끔하게 하이하이 선수. 그로자. 하이하이 선수 아까 전에도 한번 1등 하지 않았나요? 2세트였나? 아, 2등이었었나요? 아, 2등이었었죠? 진입하다가 2등이었었죠? 자리는 둘다 센터로 더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 돌을 먹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엔 둘다 지금 원패물을 버리고, 이쪽 돌이 마지막 원패물이 될 거예요. 먼저 이동한 사람이 유리할 텐데, 하이하이 선수가 먼저 왼쪽으로 약간 도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포지션에서는. 아, 이렇게 되면 한원 선수 자리가 안 좋아지죠? 한원 선수는 차를 이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패물이 없거든요. 이거 자기장 범위 안까지 들어오려면 엄폐물이 없어요. 차 타는 게 좋아요. 되나요? 되나요? 좀만 더 앞으로? 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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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치네요. 아, 근데 차 없으면 결국에는 이 자리. 아, 근데 하이하이 선수가 움직이기가 더 애매한 게, 이쪽 시야는 탁 트여 있는데, 이쪽 남아있는 시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리탄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데, 이거 봤죠? 봤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둘다 위치 파악된 상황. 한훈 선수가 좀더안 좋죠? 누워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맞는 각이기 때문에, 버기를 탈수 있으면 버기를 원패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죠? 자기장? 예? 예? 한훈 선수? 한훈 선수? 한훈 선수? 죽을 뻔했죠? 한훈 선수? 자기장 안에서 돌다가 나는 버기 가지러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수리탄? 수리탄? 이거 맞죠? 한원 선수! 아니, 수리탄 양각으로 왼쪽, 오른쪽 둘다 던져서? 아, 이거를 깔끔하게 하는 선수가 7킬로 1등을 합니다. 뚜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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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카준 선수, 1세트에서 우승을 했던 카준 선수가 치킨을 가져갑니다.